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 안 감아서 이렇게 했어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다고. 아, 저는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 요즘 듣는 노래, 아, 근데 다 똑같아요. 항상 듣는 노래가 요즘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네, 크게 바뀌지 않아요. 네, 저 집에서 담배 피는데 그래서 냄새를 빼려고 저기 향도 피우고 해브리즈도 엄청 많아요. 벌써 여기도 있고 저도 냄새에 예민해가지고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은 안 자고 뭐해요? 안경 쓰면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서 낄 수 없어요. 어제 새로운 타투를 했는데 보여줄게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잠시만요. 뭐야? 새 타투예요. 아, 그래요? 노래 좀 줄일게요. 아우, 아파. 선글라스도 샀어요. 잠시만요, 떨어졌다. 선글라스를 샀는데, 네, 바코드예요. 그 바코드가 더 세이비어라고 적혀 있어요. 바코드. 네, 선글라스 샀는데. 괜찮지 않아요? 제가 새로 산 선글라스인데 맞죠? 어때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게 더 예쁘다. 이거는 셀린 거예요. 네, 예쁜 것 같아요. 셀린 건데 예뻐요. 텐타시온 If I Die. 근데 이거 노래 섞어놓은 것 같아요. 안경?
Taylor about to fucking flex. You cut out a piece of me and now I bleed internally. Left here without you, without you. And it hurts for me to think about what life could possibly be like. TOKTI는 기영 비트의 랩을 잘 못해요. 이거 지수월드의 더키델라로의 스케어드의 리믹스인데 이거 릴리즈 탱크 안 나온 노래일 거예요. 언니듀 형님 앨범 멋있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일단 저 1번 트랙이 제일 멋있어요. 어릴 때 싱가포르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좀 한 거랑 학원 다니면서 배웠었죠. 학원 다니면서 배웠어요. 피부가 요즘에 안 좋아져가지고 속상해요. 아, 어깨 아파. 제가 피처링한 노래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 노래보다 피처링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의 목소리를 이제 쓰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서. 여러분 코스터도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좀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을까요? 개바보 같아. 미쳤나봐. 헐. 미쳤어. 좀 바보 같아. 이거 형이 낫겠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라비 형이 사준 건데 준지 거예요. 준지 재수생 같아요. 방이요? 아, 뭐 할 거 없는데? 방이 이거 몇 번 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저의 침대예요. 그리고 저기가 저의 옷. 보여줄게요. 여기가 이제 바지 거는 거. 바지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제가 아끼는 바지를 거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도 옷이 있고, 저기도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옷이 있고, 네, 여기도 옷이 있어요. 끝. 이게 다예요. 제 방 그 마이크가 있고, 네, 여기 컴퓨터가 있고, 이게 다예요. 집이에요, 집. 쇼미 목걸이요. 저 나인 거는 매니저 형 줬어요. 가지고 싶어 하셔서. 있는 것도 진짜 이제 엄마 집에 갖다 주려고 하고. 제일 좋아하는 옷은 그 생로랑 자켓을 좋아하는데, 뭔가 밖에 그냥 데일리로 입기엔 너무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요. 나중에 가져다 드리려고 집에다가 엄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악세사리는 저기다 모아놔요. 지갑 있는데다가 모아놨는데, 저 악세사리가 별로 없어서 보여드릴 게 없어요. 항상 차고 있는 것만 차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새로운 성현 매니저님이라고 있어요. 그 형이 제 쇼미 모든 스케줄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 형이 갖고 싶다고 하셔서 선물해드렸습니다. 아, 들, 미안, 못 봤어. 이제 봤다. 나 그냥 있어. 맞아요. 라비 형이 뭐 갤러리아 갈 일 있으면은, 뭐 스케줄 하다 갑자기 갈 때도 있으면 막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 뭐 어떻게 사달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 괜찮아요 형 하고 있어요. 귀 아니요. 저는 귀 많이 뚫는 거가 안 좋아해요. 딱 이렇게 하나씩 뚫려 있는 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귀찌 하는 거는 해보고 싶은데, 피어싱은 하나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반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제가 언제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하면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존댓말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가 레슨하고 아마 피처링 덜 끝낸 것들 좀 할 것 같아. 오늘까지 3개, 4개 정도 더 해야 돼가지고 좀 오늘 열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잘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제가 침대에 눕는다. 그럼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오늘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해낼 생각이고, 제가 만약에 침대에 눕는다, 저는 정말 쓰레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원래 어제까지였는데 제가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좀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고 계실 것 같아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깨실 것 같으면 연락드려서 어제 제가 아파서 좀 못했다, 이제 빨리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해서 오늘 4곡을 해야 돼요. 4곡을 해야 돼. 하지만
이제 또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상의 퀄리티로 저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내드려야죠. 제일 좋은 퀄리티로. 아 근데 안경 쓰고 이러니까 바보 같다. 어떡해. 미쳤나봐. 열일을 한다기보다 이제 그 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처링도 너무 저한테 맡겨주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제 프로모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른 래퍼의 팬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는 거고 제 목소리가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 그거는 뭐 저도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막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을 뿐이지. 하지만 저는 오늘 쉬지 않고 쭉 달려서 진짜 밤 10시 전까지 이것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피처링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들을 게 많을 거예요. 제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들을 게 많아요. 제가 피처링을 여기저기 해놔가지고 여러분 제가 쉬고 있던 게 아닙니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피처링을 정말 잔뜩 해놨어요. 엄청 커졌어요. 어려운데 살짝 커지긴 해야 돼요. 그래야 예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바보 같은데 아무튼 이러고 있을게요. 오케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샵에서 합니다. 저희의 그 머리와 메이크업을 책임져 주시는 수연쌤과 바카쌤한테 머리를 받습니다. 메이크업은 수연쌤, 머리는 바카쌤한테 받습니다. 향 그때그때 다른데 저는 그 나그참파 그거 레인포레스트 이렇게 읽는 거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레인포레스트 여기서 이거 그 냄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써본 결과 오늘은 그걸 다 써가지고 다른 걸 쓰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요? 아니요, 배 안 아픈데요. 어깨가 좀 아파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포항 가면 제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포항에서는 네 방에 공기청정기 있어요. 열일 중이에요 지금도. 제 방에 공기청정기는 지금도 열일 중입니다. 그냥 운동은 안 합니다. 운동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요즘 밥을 잘 먹어요. 요즘 밥을 정말 잘 챙겨 먹고 있고 네, 세민씨 이렇게 건드리만 해도 아파요. 지금 얼얼해요. 너무 얼얼하고 그래요. 너무 얼얼해요. 그거 하고 있어야겠다.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지금이랑. 네, 생일 세문시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러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네요. 살짝 보이는 게 낫나? 넣을까? 그리고 이것도 not bad. 살짝 보여야지 예쁜 거라. 내리고
이렇게 살짝 꼬이는 게 낫겠다. 아스날 경기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지만, 정말 화가 나지만, 나는 많이 참고 있습니다. 뭐 이번 년은 포기를 했어요. 이번 년은 포기를 했고, 분명 내년에도 좋진 않을 거겠지만, 뭐 영입을 또 안 할 거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이게 삶의 일부가 돼가지고, 제가 아스날 팬을 한 지 이제 10살부터 팬을 해서 지금 12년, 이제 13년째 팬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아스날 말고 다른 팀을 응원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참고 보는 거고요. 다른 팀을 응원해 본 적이 없고, 네. 아스날이, 그쵸, 분노 수련형이죠. 정말 화를 잘 참을 수 있어요. 골을 먹혀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아, 먹혔구나. 과연 무승부를 할 수 있을까? 승리까지 바라지 않아요. 네, 승리까지 바라지 않고 뭐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농부 드립. 나 안 웃긴데. 왜 나 뭐 그 호미라는, 근데 그게 진짜 재미없는데 그거. 기분이 나쁘진 않다만 진짜 진심으로 너무 노잼이거든요. 뭐 호미로 뭐 하니 뭐 이거 진짜 노잼인데 뭐가 재밌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뭐 화나진 않아요. 근데 뭐 아니 진짜 그 유머 코드가 걱정돼. 왜 그런 거야? 아, 난 진짜 노잼이야. 난 좀 재밌으면은, 나는 내 욕하는 거라도 좀 재밌으면은, 그래도 웃는데, 나도. 나도 노잼인데. 난 너무 노잼인데, 그거. 모자 쓸까요? 머리에 좀 보기 싫은데. 그 노잼이야. 어? 그 노잼이라고. 근데 모자 때문에 뭐 뜨네 이게. 그것도 싫은데. 이게 더 별론가? 이러고 있을게요. 머리요? 아, 저 하루에 한 번씩 감아요. 근데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집에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씻었어요. 머리만 안 감았지. 뒤에 이거 이케아 이거 엄청 싸요. 이거 8만원 3만원이었나 8만원 기억이 안 나네. 갭이 크긴 큰데 숫자가 3이랑 8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격 3만원 8만원 사이 살만해요. 반묶음이 이제 여기만 묶는 건가?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정도로 길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길게 된다면 꼭 반묶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스날 어딨고? 아, 그거는 제가 응원할 때만 하고 있어요. 평소에 입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유니폼이 예뻐서 샀다기보다 그냥 응원하는 느낌으로 산 거라서. 네, 저는 나이키 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고, 좀 아쉬운 어웨이 유니폼은 이번 게 더 예쁜데. 모르겠어요. 아스날 얘기 그만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화가 나기 때문에. 아스날은 화나요.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아 답도 없어. 정말로 답도 없고 그래서 별로예요. 말하기 싫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10만명이 됐습니다. 팔로 이번 년 목표였는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없었다면 이거는 이뤄질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정말 이 완전 목표였거든요. 정말 웃기지만 하나의 목표였어요. 카트라이더 저 못해요. 진짜 못해요. 진짜 완전히 못해요. 그냥 못해요. 단축키도 모르고 그냥 너무 못해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팬미팅, 아 제가 팬미팅 할 급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라비형 정도 되면은 하는데 너무 아직 우리 언젠가는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도 하고는 싶어요. 해보고는 싶어요.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좀 넣어야겠다. 이거 너무 민망하다. 이거 너무 잘 보이면 안 돼. 이렇게 그 이게 정말 예쁜 거예요. 이렇게 살짝 보이는 액세서리. 잘하는 게임 저 배그 잘해요. 저 반동 진짜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진짜 이거 저는 총 가리지 않고 반동을 잘 잡아요. 진짜 배그 정말 잘하고요. 피파 진짜 잘합니다. 이 큰 방을 쓸 수 있게 된 계기가 피파죠. 형들이랑 큰 방 내기 피파를 했는데 제가 두 명 다 4대 0으로 이겼어요. 잘해요. 맨날 게임을 하진 않지만 재능이죠. 재능입니다. 폰 배그 안 해봤어요. 제가 폰 게임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서든 잘하죠. 서든 잘하죠. 중학교 때 서든을 엄청 해가지고 서든 잘하죠. 서든 좀 하자. 오버워치는 못합니다. 롤도 못합니다. 네. 롤은 원챔. 세주안이 원챔인데 너무 그냥 귀엽게 생겨가지고 뭔가 그 맘모스 타고 다니는 게 귀여워서 그걸 했고 네 세주안이 원챔이고 오버워치는 그냥 못해요. 오버워치는 그냥 너무 못해요. 형들이 저랑 안 해줬어요 어릴 때. 나 안 가려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어른을 만나면 오히려 안 가려요. 그 불편해 하실까봐 안 가리고 저보다 동생을 만나면 오히려 낯을 가려요. 괜히 뭔가 이제 꼰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만나면. 세주안이 햄스터예요? 아 몰라요. 근데 아무튼 네, 피파 열심히 하죠. 근데 코로나라 게임도 못해요. 그냥 유일한 이제 코로나 아닐 때 유일하게 형들이랑 이제 오늘 심심한데 게임하러 갈까? 이러면서 하던 게 게임이었는데 이제 게임도 못해가지고 포트나이트 안 해요. 아 햄스터 아니에요? 저는 좀 꼰대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꼰대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불편하게 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저희 크루 애들한테는 이제 막 어디 가서 예의 바르게 안 하면 바로 혼내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랬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별로 지금은 안 무서워 보일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네 찔러라고 찔렀죠. 근데 크루 애들한테 이제 어디 가서 막 인사 안 하고 이러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저는. 뭐 저희보다 동생이건 아니건 막 공연장에서 마주쳤는데 모르는 사람이건 어쨌든 같이 공연하고 하면 인사해야지. 그래서 인사 안 하고 이러면 근데 저희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희 애들만큼 예의 바른 애들이 없어요. 혹시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더 어렸을 때 내 인사할 수 안 했어 하면서 혼내고 인사시키고 하죠. 예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의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예의가 이제 네? 밖에 나와서 예의 바르게 하면 누가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예의 바른 사람이고 싶고 바른 사람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크루가 다 그랬으면 좋겠고 저희 크루 애들은 그래요. 근데 정말 인사성 밝고 부침성 좋고
예의 바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막 가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보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먼저 하고 동생이든 형이든 인사 먼저 형이면 당연히 인사 먼저 해야지 인사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서로서로 막 또 친해질 수도 있고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K-드라마? 아니요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알아보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그거는 근데 모두가 똑같을걸요? 밖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주시면 감사하죠 예의가 바른데 부침성이 없어도 예의 바른 거랑 부침성이 없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뭐 부친 뭐 낯을 가리거나 한 거랑 인사를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랑 달라요 분명히 자기가 예의가 바르지만 부침성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인사를 못해 이러고 있으면 분명히 또 아 쟤는 인사도 안 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첫인상이고 그게 짧은 말이야 네, 금방 올 거예요. 여름이 오면 저의 포마드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짧은 머리 포마드 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별로네. 아니야, 뭐 옆에를 밀면은 괜찮겠죠? 맞아요. 뿌리 염색 이제 해야 돼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하지 않을까 해요. 다음 앨범은 미뤄져서 3, 4월을 생각 중입니다. 수요일 날 얘기를 좀 하기로 했고요. 쇼미 에이 머리. 아, 근데 그것도 지금 하면은 괜찮지. 그때는 별로였어요. 제가 볼 때. 살이 너무 쪄가지고. 자, 근데 멋져요. 감사합니다. Hi from Mexico. Hi. 배고파요. 좀 뭔가 헤비하지 않은 거 좀 먹어요. 배 채울 수 있는 것만. 빨간 머리. 아 근데 진짜 뭔가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고민 중이에요. 그것도. 저도 지금 제 머리가 마음에 드는데 뭐 계속 이 머리를 할 순 없으니까 좀만 더 하고 다른 머리도 해보고 또 기르면 되니까 근데 좀 아깝긴 해요 이만큼 길었다는 거 자체가 뭔가 내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 머리 거지존을 못 참아요 무조건 깔끔해야 되고 저도 원래 스타일 머리 짧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길었네요 이제 여기서 이거 헤드셋까지 끼잖아요 그럼 진짜 뭔가 바보 같죠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이거 봐 바보야 아 근데 제가 펌하면 머리가 끊길 거예요 지금은 너무 상해가지고 염색도 더 못해요 그냥 이제 오염만 하고 조금만 해야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여러분 스펙 53kg에 178 아 근데 저는 180이 된 것 같은데 사람 뭐 저보고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178이래요 180 거짓말하지 말아요 178이라니까 178에 53kg입니다 근데 신발 신으면 80 돼요 Hey, how you doing? 립스틱 사세요. 립스틱? 아, 립밤? 프리그먼에서 혼자 왔어요.
네, 반올림은 180 맞죠, 여러분? 시험인데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서울에서 자주 다니는 곳은 저희 집 거실을 자주 다닙니다. 제일 밖으로 많이 나가는 데가 거기에요. 오늘도 거실에서 오래 있었어요. 형한테랑 논다고. 오늘 좀 놀았어요.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형들이랑 얘기하면 이거 아우 뭐야 이러면서 개 미쳤잖아. 저거 웃기다. 나도 써먹어야지. 신발도 키도 5단이에요. 여러분들 저 코로나를 걸릴 일이 없어요. 저는 진짜 완전히 클린이에요. 왜냐면 집에 나가질 않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걸려. 맞죠? 코로나 걸릴 수가 없어. 이 준지 후드티입니다. 몇 시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일이니까 2020 FW겠죠? 'Which is your favorite number?' 저는 몇 번을 좋아하냐면 6번. 6번이 좋아요. 6번이 제 favorite number예요. 6번. 6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숫자예요. 준진 진짜 국밥이다. 저 무슨 말이지? 니트, 아 니트 그거 정말 라비 형한테는 죄송한 소리지만 저희 친동생이 가지고 싶어해서 친동생한테 줬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탈룰라 해야 돼요. 전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친동생이 가지고 싶어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달랐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제가 옷을 좀 몇 개 이번에 동생 왔을 때, 엄마 왔을 때 좀 몇 개 많이 줬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줬어요. 동생이랑 4살 차이에요. 올라 비밀.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저는 검은색을 제일 좋아하고요. 하늘색도 요즘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여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욕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참아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동생분은 엄마 안 하시나요? 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꿈이 아직 확실하게 확실한 뭔가 목표는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뭐 생길 거라 생각하고. 네, 뭐 걱정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죠. 좋아하는 거 해야 되고 뭔가 억지로 공부해라 이래라 할 것도 아니고 저도 공부를 안 하고 랩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질문을 듣지도 않고. 아니요, 동생이 더 잘생겼어요. 완전히 동생이 완전히 저보다 훨씬. 저는 못생겼어요. 동생 옆에 있으면 완전. 동생 진짜 잘생겼어요. 저는 동생과 비교될 수 없는. 동생 옆에 있으면 저는 쭈그러져야 돼요. 쭈그러져야 된다 말이 맞는 말인가? 아무튼 동생이 옆에 있으면 저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동생이 아 동생 인스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진 않아요. 혹시나 이제 그 또 악플러들이 또 광역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정말 못 참아요. 그때부터 이제 찾아갈 거예요. 아 저보다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동생 옆에 있으면 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동생이 저보다 키가 한 3, 4cm 커요. 근데 180
2, 4, 3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단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좋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저보다 동생 몸이 한 이 정도 되고. 아 뭐야 나 이러니 갑자기 완전 이상하다. 이 정도 돼요. 그리고 키가 크고 어깨가 좋고 얼굴이 아 근데 좀 징그러워.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동생 얼굴 그대로 커가지고 몸이 커지고 키가 커지는데 얼굴은 귀여워. 살짝 징그러운데 잘생겼어요 동생. 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포항 갔을 때 동생이 괜찮다면 한번 동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수줍어 할 거예요. 동생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네. 포항 한 1월에 갈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동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영, 저의 엄마가 진짜 예뻐요. 제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저 엄마가 예쁘십니다. 제가 봐서 아, 아닐걸요? 여러분 깜짝 놀랄텐데 제 동생 진짜 잘생겼는데 동생이랑 친하다고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동생이 뭐 용돈 줘도 고맙다고 잘 안 해요. 막 제가 그래서 막 집착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동생한테 용돈을 줬는데 제가 딱 보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을 했을 텐데 입금이 되면 입금됐다고 뜨잖아요. 분명히 확인을 했을 텐데 뭐해 이러니까 아 제가 처음에 뭐해 이러길래 제가 그 계좌이체 하기 싫어서 그냥 카카오페이로 보내주려고 그냥 있는데 이러길래 너 카카오페이 써? 이러니까 자주 안 쓴대요. 그래서 아깝네 이렇게 하고 물결 했는데 갑자기 사실 씀 이러는 거예요. 아주 웃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내니까 이제 제가 카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카톡 안 보냐고 너 봐놓고 왜 카톡 안 해? 이러니까 참나? 이러니까 잘 쓸게 고마워 하고 끝! 그리고 익십 당했어요? 그리고 오키 하고 뭐 이모티콘 썼는데 익십 당했네? 지금 보니까 익십 당했어요 저? 저 익십 당... 네 익십 당했고요 저는 익십을 그냥 당해버렸습니다 동생한테. 그리고 괜히 또 저 동생한테만 주니까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 안 주기 그래가지고 또 엄마 주고 근데 엄마는 또 고맙다고 말해주시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동생은 익십을 했어요? 오키 이러니까 익십했어. 보여드릴까요? 익십 당했다니까요? 어이가 없네 지금 보니까 내 옷도 거의 막 엄청 막 이만큼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봤어요. 까먹었다가 봤는데 욕심을 당했네. 시크하다니까요 제 동생이. 아 그쵸 안익십 안익십 그래 안익십 안익십 그래. 아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단어를. 근데 안익십 근데 저게 더 악랄한 거예요. 저게 더 악랄하고 저게 더 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아 네 형 그때 밥 먹어요 형 연락주세요. 안익십을 당해버렸지 뭐야. 비호감이네요 정말. 제 동생이지만 정말 비호감입니다. 주면 뭐합니까? 그냥 안익십 해버리는데. 제 얼굴에서 맥대리 형 얼굴이 보인다고요?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서 딸을 키우고 싶고요.
괜히 이제 아들도 물론 좋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말 안 들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의 어머니를 정말 리스펙을 해요. 아 리스펙을 아침이라고요? 안 떴는데 놀래라. 네 정말 아니 에바예요. 저처럼 말 안 들으면 전 딸을 키우고 싶어요. 물론 결혼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누가 해줘야 하죠. 여러분 자 뒤에 누구예요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제가 좀 일찍 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일찍 키겠습니다. 여동생이랑 제 친구랑 사귄다면 물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좀 별로일 것 같긴 해요. 왜 마냥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라 할 건 아닌데 뭐 지들이 좋다는데 못 하겠습니까. 엠토리 재질 이 웃으면 바보 같아. 이 웃어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 없고요. 없어요. 구한 척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별로예요.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작업을 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꺼보고 이따가 작업하다가 아침에 또 킬 수 있으면 켜볼게요. 기다리지 마요 여러분들. 일단 자고 언제 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해요. 우리 좋은 밤 보내고 좋은 꿈 꾸고 따뜻하게 자고 가습기 켜놓고 자고. 왜냐면 건조하니까. 아무튼 잘가요. 칠바